오케이. 자,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될 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원에서 그래서 오늘 설명할 건 a few와 few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고 잘못하면 나중에 헷갈리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a few와 few의 공통점은 뒤에 뭐가 온다? 복수 명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복수명사가 온다. 네, 그거 a few하고 few 뒤에는 전부 다 뭐가 온다? 복수명사가 오고 뜻은? 뜻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 few하고 few 뒤에는 뒤에 복수명사 a few books, few books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예문을 보여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I have a few friends 라는 문장과 I have few friends 라는 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I have a few friends 의 뜻은 나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I have a few friends 는 나는 난 친구 몇 명 있어? I have a few friends. 근데 I have a few friends는 무슨 뜻이냐? 안녕히 가세요. I have few friends의 뜻은 난 친구가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가 몇 명 있어? I have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어. 자, 근데 이건 뭐냐? 어떤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친구가 두 명 있어. 됐습니까? 근데 두 명 있는데 두 명 있어도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면 친구 몇 명 있는 거야 라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으면 이런 표정을 짓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똑같이 친구가 두 명 있어. 근데 아, 나 친구가 두 명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표정이 당연히 어떨 거고? 이럴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few friends 하면 친구가 거의 없네. 두 명밖에 없네. 친구가 거의 없네. 네,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죄송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는 나는 친구가 몇 명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 그럼 조금 있다가 뭐도 얘기할 거냐면 미리 얘기할게요. a little과 little에 대해서도 지금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a little과 little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단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예문을 보여드리면요. I have a little money. 하고 I have a little money를 예문을 했으니까 그 밑에는 I have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와 I have little money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I have a little money의 뜻은 나는 약간의 그쵸 돈이 있다. 표정은 어떨 것 같아? 그쵸. I have a little money. 난 약간의 돈이 있다. 그러면 I have little money의 뜻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돈이 거의 없다. 란 뜻이고 표정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한 그렇죠. 이렇게 했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한 3,000원이 있다. 그렇죠. 3,000원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유치원생이다. 그렇죠? 내가 유치원생인데 주머니에 3,000원이 있다. 걔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I 이러겠죠. I have a little money. 됐습니까? 근데 내가 45 먹은 아저씨인데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러 가기로 했어. 그렇죠? 주머니에 3,000원이 있어. 뭐라고 할것 같아? little money.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3,000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참고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little라고 little은 little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뭐 little boy 이런 거 얘기할 때 little boy 할때 little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이때 little의 뜻은 어떤 어린이란 뜻이고요. 여기에서의 little이나 little은 약간의 조금의란 뜻으로 쓸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럼 둘을 합쳐서 설명하면 자 얘들은 전부 다약 a few, more few, a little, little 전부 다 약간의 조금의 뭐 이런 얘기를 할때 쓰는 거예요. 근데 a few하고 few 뒤에는 이게 개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얘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반대로 a little과 little은 얘들은 뭐 그러니까 a few하고 few가 뭐를 얘기하는 거였다면 수를 얘기하는 거였다면 a little과 little은 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뭐와 뭐의 차이 같습니까? many하고 much의 차이 같죠. 됐습니까? 뜻은 다릅니다. many, much 이건 양이 많거나 계속 변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야, 니들 뭐 2시간 동안 땡볕에서 버스 기다렸다며. 어? 네. 아, 빨리. 버스 아이고. 참, 그렇군요. 고생도 많았습니다. 최악이었대. 2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봐. 오는데 2시간인데. 버스 기다리는데 2시간. 그럼 총 4시간을 뭐, 그냥, 했다는 놀기만 얘기. 있어요. 관람 같은 거안 하고. 놀기만 그건 왜가 멋져야? 미술관 관람 그치, 차라리 뭐딴데 놀이공원을 가지 맞지. 저기 있는 무성촌은 5학년이 5학년 맞나? 2월 2월도 2학년 부럽나? 네 우리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승빈이는 못 봤던 건 알겠습니까? 이거 통해서 봐야 되겠죠.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a few하고 few는 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서, a few friends, a few books, few friends, few books,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I have a few friends는 난 친구 몇 명이 있다. I have a few friends는 난 친구가 거의 없다. 그래서 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설명해. 얘는 어가 없는 대신, 뭐가 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보여요?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없는 대신에 not이 있다. 됐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옛날에 한참 옛날 거죠. 아, 저 오그라들고 있죠, 지금.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선생님 뭐 드립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얘 어가 없는 대신에 얘도 마찬가지.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I have little more. 난 돈이 거의 없어.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이 얘기하는 애들이 진짜로 뭐 친구가 몇명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 그랬어. 내가 친구가 2명 있는데 어뭐 2명 정도면 뭐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표정이 이렇게 해피한 표정이 보고 I have a few friends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친구 2명 있는 사람인데 얘는 아나 친구가 2명밖에 없어 이렇게 우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I have few friends라고 한다고요. 똑같이 주머니에 3,000원이 있는데 그렇죠? 초등학교 뭐 1학년이다 이러면 I have a little money 얘들아 문구사 가자 막 이러겠죠. 그래서 난돈좀 있는 사람이야 얘들아 문구사 가자 내가 사줄게 막 이러면서
그쵸? 내가 45 먹은 아저씨인데, 일단 친구들이, 야, 오늘 저녁 때술 한잔 하자. 주머니에 봤더니 3,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똑같은 3,000원을 가지고 45살 먹은 아저씨는 뭐라 그랬다?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오케이. 이거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빈은, 그래서 여기는 승빈아,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아? You say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이제 약간 뻔해진 것 같잖아. 이건 너무 뻔하지 않냐? 네, 지민이 생각하기엔. 모르겠다. 지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A teacher was on the phone. You say Alex has a call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아무도 모르는구나.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안 되시겠어?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그만. 오케이. 그래서 A teacher was on the phone.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You say, 네가 말하는 것은 이라라라라 는 것이구나.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말은 이렇다라는 거지. 이렇다라 는 것을 네가 말하는 거구나. 그럼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 그랬죠. 그럼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Alex는 뭐 했고? 감기에 걸렸고, 그리고 학교에 올 수가 없다. 오늘. 완벽하잖아, 이거. 그렇죠? 알렉스는 감기에 걸렸고, 그리고 오늘 학교에 올수 없다. 라, 는 것을 네가 뭐 하고 있는 거구나?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니까.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신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승빈아, 콜드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뭐 추운, 싸늘한, 차가운 이런 뜻도 있고 또 잘생긴, 쿨, 멋진, 쿨, 핸섬, 콜드가 그런 뜻도 있었나? 오케이,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다? 그렇죠, 감기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추운이란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무슨 뜻도 있다? 감기란 뜻도 있고, 감기란 뜻일 때는 무슨 씨인데? 이름씨인데 셀수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 어가 있잖아요. 희한하게 감기는 셀 수가 있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가 있는, 그래서 여기 어가 왜 있다? 어콜드 만들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감기란 뜻입니다. A teacher was on the phon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인아, that's too bad는 어떨 때 쓰는 거야?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하는 표현이죠.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그거 참안 됐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뭐다? That's too ba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아, 메인은 둘 중에 뭐디? 그렇죠. 뭐뭐 해도 될까? 라고 상대방에게 뭐 맞는 표현? 허락받는 표현. 그러니까 May I ask니까 내가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May I ask who is speaking? 내가 물어봐도 되겠니? 오케이, 허락. 여기선 추측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It may rain tomorrow. 이건 무슨 뜻이야? It may rain tomorrow. 그렇죠. 그건 추측이죠. 네. A few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A few 뒤에 뭐가 보여요? A few가 보이고 있죠. A few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오케이. 그 다음에 승빈아, 여기에 silence, silent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silence를 써야 되고 silent를 왜못 써? 그 silence는 이름이어서 그저 인간의 어울리고, 어울릴 수 있는데 사이런트는 어울릴 수 사이런트는 무슨 뜻이고, 무슨 씬데? 오케이. 조용한, 이런 뜻이죠? 그렇죠? 침묵하는, 이런 뜻이죠? 침묵하는. 그건 무슨 씨야? 그렇죠? 어떤 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오브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전치사라 그러죠.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이름 씨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못 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인 silent를 쓸 수는 없다. 됐습니까? 그리고 오브의 뜻은 아까 지인이가 얘기했듯이 뭐뭐의니까 침묵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쳐서 침묵의란 뜻이죠. 침묵의 몇 초가 지난 후에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그 다음에 replied 대신에 지민아 뭘 쓸 수 있니? answer. 그렇죠. 시제까지 맞추면 그렇죠. answered. 이상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the person on the other hand answered, I am my father.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인아, telling은 둘 중에 뭐디? 1번이 뭔데? 내 맘대로 좋은 건데. 1번, 그래, 1번이 뭔데, 그러면? 그렇죠. Alex is telling a lie 하면, Alex는 거짓말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하는 중인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승민아 take care of가 뭔 뜻이야? 모르겠습니까? 조사를 해봤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근데 조사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take care of 뭐하다? 돌보다죠. 돌보다. 아? 돌보다. 오케이. 그 뭐야? 네가 take care of your brother 하잖아. 시스터인가? 브라더 맞지? 됐습니까? 오케이. 너도 take care of your sister 하잖아. 안 합니까? 지가 알아서 각자. 그렇죠? 오케이. take care of 받습니까? 언니한테. 발 아니면 막 발로 채입니까? 그렇군요. 선생님한테 좀 갖다 줘. 오케이. 고맙습니다. 위에가 안 쥐가 빠져줄게.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이었고요. 오케이. 그러면 뚜날기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n the phone의 뜻이 어떤 그렇죠. 통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앞에 뭐 있으면 통화 중이었다 하면 되겠죠. 어떤이 어떻다 되면 되고 was는 is의 과거형이니까 지금 통화 중이면 a teacher is on the phone이지만 과거에 통화하는 중이었으니까 a teacher was on the phone.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떤 선생님이 한 명의 선생님인데 여기서 어떤 선생님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on the phone이었었다 통화하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는 얘기죠. was on the phone. 오케이. 그래서 you say 네가 말하기를 Alex has a 그러니까 여기선 네가가 아니겠죠.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겠죠. 뭐 어른인지 애인지 모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당신이 말씀하시는 건 Alex가 뭐 했고 감기에 걸렸고 여기는 Alex가 생각했죠. He가 생각했죠. And he can't come to school today. Alex가 오늘 학교에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엘렉스에게 이렇게 감기 걸렸고 학교에 못 온다니까 위로하는 말인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군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May I ask 내가 뭐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여쭤봐도 될까요? Who is speaking? 무엇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죠.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중인지 Who is speaking? 됐습니까? 누가 말씀하고 있는 중인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뭐의 뭐가 흐른 후에 그렇죠 침묵의 몇 초가 흐른 후에 또는 저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에 됐습니까? 오케이. 알렉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인 거죠. The person은 person인데 어디에 있는 누가 The person on the other end가 뭐 했다? Reply 이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The person on the other end 뭐였더라? 이거 단어할 때 나왔었는데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통화 상대자 하면 되겠죠. 통화 상대자가 뭐 했다? 대답했다. I am my father. 난 누구요? 나는 우리 아빠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글에 I am my father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답은 Alex is telling a lie. Alex가 구라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엄청 많이 오케이.
오케이. 엄청 많이. 사람은 그런 거 내가 너무 투표하라. The teacher was on the phone.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통화하고 계신 중이었다. He was on the phone. 오케이. 뭐라고요? Teacher was on the phone. 오케이. 그래서 do you say 여기 있죠? Do you say. 선생님이 you say를 do you say로 바꿨습니다. 됐습니까? Do you say. 당신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Alex has a cold. Alex가 뭐 했고? 감기에 걸렸고. And can't come to school. 그렇죠. 그리고. 네. 그, so도 좋은데요. so도 좋은데요. 여기는 and가 쓰였으니까. so를 썼다고 틀린 건 아니고요. and. 아야! 아, 뚝배기 맞았어.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that's too bad 위로하는 표현이 보이죠? 그렇죠. 뭐 읽게요? 오케이. May I ask?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Who is speaking? 누가 말씀하시는 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랑 통화하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말죠. 오케이. 그래서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오케이. 뭐 이렇게 할게요. 또 뭐 똑같죠? 네. 오케이. The person on the other end. 오케이. 그래서 통화 상대자라고 할게요. 자, replied. 대답했다. 오케이. 맞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어? 뭐를? 어,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좀 바빠서. 괜찮습니까? 네, 정말.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통화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A teacher was on the phone. 오케이. 그래서 Do you say? Alex has a cold. Alex has a cold. 하고요.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And can't come to school. And can't come to school. 뭐라고요?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Today? 네, 그래서 뭐라고요? Do you say? Alex has a cold.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 다음 계속 위로합니다. That's too bad. May I ask? 뭐라고요? May I ask? May I ask? Who is speaking? Who is speaking? 다시 may I ask who is speaking? May I ask who is speaking? May I ask who is speaking? 그랬더니 잠깐의 시간이 흐른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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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분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는 a few 뒤에 seconds가 와야 된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erson on the other end. 그렇죠, the person on the other end. Person on the other hand. The person on the other end. 뭐했다? Replied. 뭐라고? I am my father. I am my father. 오케이, 이제 한 명씩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승리부터 가보자. A teacher was on the phone. 계속해서 Do you say?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Today?
That's too bad. That's too bad. May I ask? Dang, 탈락. 그 다음, 계속해서. 예? A teacher was on the phone. Do you say?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That's too bad. May I ask who is speaking? Okay, 땡 탈락. Okay, 지민이. 시작. A teacher was on the phone. Okay, 다시. Do you say? Okay, 다시 승빈. Teacher was. 같이 좀 봐. A teacher was on the phone. 중간에 놓고 같이. 그다음 계속해서. Do you say? Alex. Alex. 상관없고.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That's too bad. That's too bad. May I ask? Who is speaking? After a few seconds silence.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뭐라고?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집에서 좀 이렇게 해. The first on the other end. Okay, 좀 다 맞으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The first on the other end. The person on the other end. The person on the other end. 뭐라고? The person on the other end. The person on the other end. 아, 뭐 했다? Replied. 뭐라고? I am my father. Okay, 통과. Okay. 왜? 승리하면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Okay, 지인이. A teacher was on the phone. Do you say?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That's too bad. May I ask who is speaking?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Hand. The person on the other end. 봐주고요. The person on the other end. And 끝이죠. Reply. Replied. I am my father. Okay, 지민. A teacher was on the phone. Do you say?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And can't come to school. 이거는 조금 어려워 하네요. And can't come to school. 뭐라고요? And can't come to school. 그다음? Today? That's too bad. May I ask who is speaking? Seconds 해야 되고 over silence.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파닥파닥거리지 말고 날아가겠다 야. The person on the other end. The person on the other end.
The person on the other end. 뭐라고요? The person on the other end가 뭐했다? Replied. 뭐라고? I am my father.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그리고 학교로 올 수가 없었다. 자, 한별아. 잠깐만. 잠깐만. 한별아. 한별아. 여기 골랐는 거는 써야 돼. 옆에 똑같이. 맞지? 안녕. 오케이. 그리고 학교로 올 수 없었다가 뭐였죠? And can't. 아니. 그렇죠. And can't come to school. 그다음에 통화 상대자.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구조야. 일단은 통화 상대자는 사람이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The person, 그 사람. The person은 person인데. 그렇죠. 반대쪽 끝에 있는 on the, the person on the other end. 뭐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The person on the other end. The person on the other end. 이렇게 여섯 개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예? 뭐야 이건데. 오케이 그렇고요. 오케이 셔플 풀고 오케이. 그래서 호들갑 떨지 말라고 말했었잖아. I told you not to.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뭐라고요?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오케이. Hey, 뭐 여러분도 학교에서는 챈트 만들기 좋죠.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미안.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됐습니까? 오케이. Hey, 엄마가 막 갑자기 막 서두르면서 막 그러시면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엄마,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됐습니까? 어, 엄마가 미쳤네. 됐습니까?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불장난하지 말라 그랬잖아. I told you not to play with fire. 뭐라고요? I told you not to play with fire. I told you not to play with fir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를 들여보내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죠. 다시 I told you not to let her in. I told you not to let her in. I told you not to let her in. 오케이. 그다음에 어떤 것도 빠지지 말라 그랬잖아. I told you not to. I told you not to. 오케이. 어머야. 그래서 아무것도 빠뜨리지 말라 그랬잖아. Anything. 그렇죠. I told you not to miss anything out. 오케이, 다같이 I told you not to miss anything out. I told you not to miss anything out. I told you not to miss anything out. 오케이, 그 다음에 피아노 치지 말라 그랬잖아. I told you not to play the piano. 언제? At night. Play the piano. At night. 오케이, 난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랬잖아. I told you not to fall in love with her. I told you not to fall in love with her. Fall in love with her. 오케이. 그 다음에 야단 법석이 뭐였더라? Fuss니까. 그래서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 그랬잖아.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Fuss. 오케이. 그 다음에 let her in이죠. 그녀를 들어오게 허락하다. Let her in. 그래서 그녀를 들여보내지 말라 그랬잖아. I told you not to let her 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같이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I told you not to 시작 준비 시작. I told you not to make a fuss. I told you not to play with fire. I told you not to let her in. I told you not to miss anything out. I told you not to play the piano at night. 아무도 안 하네. 맞습니까? 왜 그런 무서운 눈빛을 쳐다보고 그러십니까? 맞습니까?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 단어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내가 안 줬죠. 네. 지금이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다 됐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her pants fit too tightly around her 이건데요. 일단 too tightly가 뭘 것 같아요? too tightly. 그렇죠. 너무 꽉 쬐게, 너무 딱 붙게 이 말이고요. fit은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녀 바지가 너무 꽉 쬐면 됩니다. 그러면 바지니까 당연히 around her. 오케이. Okay. abdomen. 배에 꽉 낀다.
됐습니까? 보통 우리 뭐 이렇게 뷔페 가면은 엄마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렇게 허리부터 이렇게 딱 풀어놓죠. 아닙니까? 됐습니까? 우리 엄마 그랬는데. 됐습니까? Abdomen. Abdomen. 됐습니까? 배에 너무 꽉 낀다는 문장입니다. 나같이 her pants fit too tightly around her abdomen. Her pants fit too tightly around her abdomen. 됐습니까? Abdomen. 네, 여러분들 엄마 진짜 안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다들 교양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예?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복화거든? 와, 복화는 다음에 giraffes have such long. giraffe가 뭐니까? 길이니까 길이니까 neck이죠. necks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기린들이니까. 됐습니까? 나같이 giraffes have such long necks. giraffes have such long necks. 그 다음에 I got my butt pierced and my mother got angry. piercing 알죠? piercing. piercing. 뚫는 거. 여기에다. 뭐 이런 데는 하지 마세요, 이런 데. 거기다가 하지, 여기다가. 난 귀나 뚫고 싶어. 자, 그래서 I got my navel pierced. 됐습니까? 네이버 배꼽. 배꼽에 피어싱 했단 말이에요. 아, 한 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배꼽에 피어싱 했다. I got my navel pierced.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엄청 화내셨다. And my mother got angry. 나가 이놈의 기집애! 무침해! 이러면서. 맞습니까? 오케이. 아, 역시 남자애들. 아, 여기 스크래치 된다. 찰리 퍼스처럼? 아, 그거 다치기 월... 아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던데. 지금 다친 애 있잖아, 걔도 키든가? 키, 맞아요. 응. 난 다 다친 줄 알았지. 다 다친 줄 알았지. 다 다친 줄 알았지. 아, 지 생각보다 조금 약간 뭐, 뭐랄까. 멍청해요. 멍청한 것까지는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배꼽에 피어싱 하면 엄마가 화냅니다. 다 같이 I got my navel pierced. I got my navel pierced. And my mother got angry. And my mother got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내일 저기 가는 사람. 네. 어디겠어? 가나? 갑니까? 몇 시 갈 건데? 그 차 엄청 막힐 건데.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